우리 몸의 노화와 대사작용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한 대학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. 이곳에선 대사기능을 조절함으로써 노화를 천천히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하죠. 이 연구실에서 대사작용을 통한 노화 예방을 위해 주목하고 있는 물질은 바로 썰투인 단백질. 썰투인 단백질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더 많은 칼로리를 에너지로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우리 몸의 칼로리 소모를 늘려 노화작용의 속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. 우리가 무슨 뭐 지방대사나 뭐 당대사나 이런 거를 조절한다고 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으면 저혈량, 즉 시기를 이렇게 제한을 해서 저혈량 시기를 했을 때 그 활성화가 증가돼서 노화를 우리가 막고 수명 연장을 시킨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. 썰투인 단백질과 함께 주목하고 있는 오토파지는 우리 몸 안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세포의 자가 포식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데요. 한마디로 세포 청소부로 통합니다. 우리 몸에서 쓰이고 남은 불필요한 단백질이나 손상된 세포 같은 것들을 치워줌으로써 우리 몸의 대사가 더욱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노화가 되면서 그 대사율도 떨어지고 기작의 효율성도 떨어져서 세포 내 기능들도 문제가 오고 그럼 세포 내 기능이 문제가 오게 되면 결국 기관 내 기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개체에서 좀 더 노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노화를 방지하는 게 앞에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썰투인 단백질, 오토파지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많은 그런 요인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희는 더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. 그런데 최근 노화의 속도와 관련해 또 하나의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미국의 저명한 학술지 네이처 메디슨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인간의 노화가 일정한 속도로 꾸준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 급속도로 진행된다는 건데요. 만 34세, 60세, 그리고 78세의 급격한 노화, 즉 노화 부스터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. 어느 순간에 이런 변곡점들 또는 이렇게 노화가 확 현상에 보이는 현상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나이를 정확하게 콕콕콕 찍은 거는 그거보다는 저는 변곡점.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에 확 노화가 많이 일어나는 순간이 존재한다. 노화 변화가 일어난 순간이 존재하는 거를 과학적인 근거로 보여줬다.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아시아 사람들, 우리도 많이 반영이 되고 더 많은 휴먼 스터디가 있어야 그 나이가 정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정 시점을 전후해서 급격한 노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선 과학적으로 조금씩 증명되고 있는 건데요. 노화 부스터의 시점은 인종이나 생활 환경 등에 의해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.